예, 반갑습니다. 드라이버 TV입니다. 오늘 입고가 된 모델은 K53S라는 아수스 모델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원이 지금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. 그 소비자분 이야기로는 이 전원 단자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전원 잭을 이렇게 흔들면 어떨 때는 이제 전원이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또 나갔다가 이제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서 이제 방전이 된 이후에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. 자, 일단은 정말로 그 단자 부분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일단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분해를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후면 부분은 난사가 다 제거가 다 되었고요. 전면 쪽에 보시면 걸쇠 같은 게 있습니다. 키보드 앞쪽으로 그 부분을 살짝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CD롬을 뒷면에서 나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밑에서 제거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테이프를 발린 곳을 뜯어 보시면 안쪽에 또 커넥터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. 이 부분들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자, 그런 다음 이제 측면에 있는 헤라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깜빡한 부분이 있네요. 이 모델은 그 시드롬 때문에 이 옆에 나사 부분들도 다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여기도 나사가 하나 제거가 덜 됐네요. 나사 제거는 다 되었고요. 이제 안쪽에 있는 나사들만
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. 마지막으로 스피커 부분까지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, 스피커 젠더가 상당히 빡빡하네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거가 다 끝이 났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CPU하고 뜯었으니까 뭐 청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. 방열판까지 완전히 제거됐습니다. 보시면 이게 썸을 많이 마른 게 금방 눈으로 이렇게 보이시죠? 네, 썸을 상태도 안 좋고요. 쿨링팬도 좀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문제가 되었던 전원 잭을 한번 볼까요? 역시 소비자분 말대로 끊어져 있네요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잭에 있는 밑에 부분은 괜찮은데, 여기 지금 플라스틱 부분하고 들어와지는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지금 미세하게 이렇게 금이 가면서 끊어진 상태입니다. 이 상태 같으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가 지금 플러스 극인데, 이 극이 앞쪽 부분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겠죠. 전원잭이 끊어진 것이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원도 안 들어오고 충전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정상적인 잭입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요건 지금 현재 지금 불량이 나 있는 잭이고요. 교체를 해야 됩니다.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잭을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, 일반 다른 수리점에 가보면 이걸 그냥 끊어진 부분만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, 사실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.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,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그런 전원선으로 연결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혹시나 운이 없으면 이게 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. 저 부분이 합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끊어진 부분이 다시 쇼트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기존에 있던 그 전원 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뭐 폐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다리 부분은 이렇게 잘라 주시면 땜질할 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. 물론 이제 밑에 이제 깊한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지금 요 가쪽에 있는 네 다리만 잘랐는데 바로 지금 떨어져 버렸습니다. 납땜을 안 했는데도.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 부분이 지금 완전히 딱 끊어졌네요. 자, 일단 기존에 있던 이 전원 잭들의 다리들을 일단 처리를 해야 됩니다.
깨끗하게 다 빠졌네요. 일단 다리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. 이제 끊어진 거 말고 새 걸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딱 들어맞죠? 자, 보시면 이렇습니다. 자, 이제 자, 이제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깨끗하게 잘 됐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전원째 부분은 연결이 끝이 났습니다. 세척은 필수로 해주셔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전원잭 부분 수위가 끝이 났습니다. 지금 테스트기 하고 유관으로 검사를 해봐도 뭐 별 이상이 없네요. 저희가 제일 빨리 뭐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. 그냥 전기를 직접 꼽아보면 됩니다. 그럼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 암페어가 올라오겠죠. 예, 정상적으로 올라와지네요. 자, 이상 그 전원 단자가 부러져서 화면이 안 나오는 아수스 노트북 수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